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여전히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바이코리아를 외쳤던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 좀 눈에 띄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550포인트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의 순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207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해소 과정이 전개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 그 매도 규모는 좀 축소되고 있고요. 다만 기관의 매도세가 1600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코스피는 2060선까지 다시 내려앉는 모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슈는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 1위를 뺏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철강,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 PMI, 서비스 PMI 지수가 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은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 치닫 추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주들을 하고 그리고 통신주 그리고 전기전자, 전기가스, 유틸리티 업종들의 강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실 매물이 좀 출해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시장 자체의 추세, 최근 강세를 이어갔던 것들을 꺾는 흐름이 아니라 이보전진을 위한 일부태 과정, 그러니까 과열을 해소하고 다시 레벨업하는 준비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업하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일단 오늘 내일까지는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거든요.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거세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전체의 흐름은 좀 더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5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요. 8일날 중국 수출입 지표 발표. 그리고 다음 주 14일에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책 기대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국면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 이게 터닝포인트가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으로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보실 업종은 최근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업종 그리고 철강, 건설, 유통업종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뭐 단기 급락을 했다가 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60포인트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560만 넘어서는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연속적인 강세를 기대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이어서 1031원으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동향 좀 알려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50전 하락한 103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32원 90전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하락한 것은 글로벌 달러와 유로화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약화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은행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위험 회피 요인 역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점은 뉴욕 증시의 저가 매수를 유발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중에 환율의 낙폭이 줄어들었던 것은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HSBC 서비스 PMI 지수가 지난 2005년 11월 자료를 집계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은 장중간 때 1032원 90전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달러화의 강세 요인 가운데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적인 요인이 지난주 미 고용지표의 발표 이후 사라졌습니다만 달러 약세는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화 자체적인 강세 요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상대 통화들의 동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위협 통화들의 약세에 영향을 주면서 달러화 약세가 제한된 경우라고 보겠고요. 이번 주에는 유로화의 추가 약세 여부가 나머지 통화상에서의 달러 동향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유로존의 7월 인플레이션이 0.4%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로화에게 약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추가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은행과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 회피 재료가 다시 부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유로화의 약세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위험 통화들의 강세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나머지 위험 통화들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상대 통화별로 차별화된 반응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달러원의 장중 102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환율이 1020원대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매일 2시에는요 여러분께 그날 당일의 특징주를 찾아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와 함께 매매할 것인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지금 코스피가 지금 약세입니다. 한 15포인트 가량 내림세가 기록되면서 2065포인트 기록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코스닥도 한 이제 보합선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왜 오늘 지수가 조금 내린 폭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외국계의 어떤 종목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종목 업종 대표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엮어보면은 외국계 창구들의 손바뀜이 지금 과감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요 무엇을 뜻하느냐, 7월의 주도주와 8월의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장의 어떤 그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유럽계 자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유럽계 자금이 지난 7월에는 어떤 종목 위주로 갔었냐면 건설주와 그리고 증권은행
이 트로이카죠. 이 세 부류와 현대차 그룹이 한 단계 레벨업 하고요. 그리고 화학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철강주까지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선호하는 업종들 중에서 사실은 이 바닥권에서 한 단계 정도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못 올라간 업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업종으로 유럽계 창구의 매매가 7월 23일에서 24일 이후부터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업종이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과 에너지입니다. 조선과 에너지 업종 위주로 7월 23일 이후에 지금 활발한 유럽계 창구의 매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심 있게 계속 보이셔야 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뭐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일단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급락하고 있는 대형주입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요, 무려 지금 3.7% 12,500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3,5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왜 이러한 급락이 나왔을까? 사실은요, 어저께도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이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급락이 들어왔다가 장막판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지금 계속 은봉으로 지금 장막판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이유를 보면은요. 일단 시장 조정이겠죠. 오늘 발표된 중국 HSBC 서비스 PMI 지수가 50포인트로 53포인트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따른 매물 출회가 이 외국계로부터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동향 좀 체크해보면 좀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3월 달에 27만 원이 순간적으로 깨진 적이 있죠. 최저가 28만 3천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6월 달에도 마찬가지겠고요. 3월 달에 26만 8,500원. 자, 27만 원 선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라다가 조정받고 올라다가 조정받고 계속 일정 부분에 어떤 상승을 시도를 하지만 상승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는요. 누가 샀냐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 기조는 유지했어요. 그렇지만 투신권하고 증권사는 이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6월 달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딱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더니만 7월 달 마지막이죠. 29만 원 언더에서는요. 과감히 증권사와 투신권도 매수 기조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연기금, 증권사, 투신사 이 네 개의 집단이 모두 다 사니까 주가가 급등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급등하면서 일단 34만 원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국인들은 3월 달에 27만 원부터 매수를 했던 단기 성향이 좀 강한 흐름이죠. 27만 원에 34만 원이면 약 20%. 그러니까 공공권에서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한 15% 정도 수익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성향의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성향의 외국인들은 오늘 같은 날 팔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장기 성향은요, 철저히 실적과 전체적인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해드리는 추세는 주가의 추세가 아니에요. 이 기업의 실적의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급격히 매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요. 8,391억 나왔습니다. 원래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됐냐면 한 8,000억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8,391억이니까 사실은 한 5% 정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요, 이제 철강도 사실은 환율이나 원재료에 대한 우려들 분명히 1분기, 2분기 상존해 있었지만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금 철강업들이 왜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긴 하지만 몇 년 동안 쭉 떨어졌냐면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입니다. 워낙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과잉 공급이 결국 가격 단가를 떨어뜨리고 어느 시장이 이제 망가졌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철강업계에 우리나라 이 저가 물량, 중국의 저가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수익성을 만들어내기 힘들었었는데
이제 중국산은 이런 저가 부분이 아니고 자 미국하고 일본 등의 선진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거 고급 강제 위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요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까지 인상되고 있네요.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철강업계의 차이점은 이 고급 강제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 있느냐의 게임인데 충분히 아직은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발빠르게 이 고급 강제 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정책상 이런 철강 관련된 공급 과잉을 지금 계속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업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급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시장이 좀 한국의 업체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투자와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 철강 관련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각종 이제 심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지표들이 굉장히 좀 호조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공급 과잉을 좀 몇 년 동안 막았죠. 한 1년, 2년 정도가 되겠네요. 이 막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재고가 쭉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는 수준이 아니고 감소된 수준이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업의 성장이 한 3% 정도의 전반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4%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일정 부분 떨어진 상황에서부터는 가격이 그 저가 철강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선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3분기에는 가격 반등까지 좀 점쳐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 좀 챙겨볼게요. 일단요, 원재료가 계속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원재료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출이 한 42% 정도 차지했었는데,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수출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고급 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45%로 수출을 늘리게 될 것인데, 이 수출이 한 3%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출 대상 국가가 좀 더 선진국,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증가, 이익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요. 이 실적 예측치는요. 현재 영업이익 8,775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5,413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2분기에 8,390억이었으니까 영업이익이 8,700억대로 다시 내려나니까 2분기보다 좀 더 나은 3분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럼 주가는 2분기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오늘의 급락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자 밸류밴드를 보시면 일단 중간 지점으로부터 쭉 떨어지던 추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A포인트부터는 일단 우상향으로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과 실적가치와 시장가치상의 어떤 흐름들이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B지점이 이 기업의 적정주가입니다. 그럼 B지점의 주가는 얼마냐면 32만원 선 되겠네요. 그러면 A포인트 왼쪽으로부터는 적정주가선, 즉 저 다섯 개의 라인 중에 중간선 밑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만 A포인트를 지난 B포인트를 지난 지점부터는요. 이제는 저 위에서 놀아야지 적정한 주가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요. 순간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다시 적정주가를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적정주가 수준에서 일단 매매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매매 공방 이후에 다시 떨어지느냐 가능성은 별로 희박하다. 오히려 이제는 적정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재상승이 나올 것 유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략 말씀해드리자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첫 번째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됩니다. 신규 매수 역시 적정주가 수준에서 조정을 완료하고 재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이밍이니까 32만원권 이하부터는요 분할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32만원에서 31만원대 가격까지도 순간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32만원부터는 분할 매수하신다면 3분기에 이 포스코의 실적 기대치, 성장 기대감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32만원을 기점으로 우리 한번 매수에 참여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의 Y 특징주는 버스코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그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어떤 방향들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그 단기 상승에 대한 과열은 분명히 이제 거래소 쪽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의 힘겨루기 작업이 좀 진행됐던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한테 힘을 좀 보태줬죠. 그래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보험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매도. 지금 오늘도 지금 이제 그 투신권하고 보험 쪽에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 투신 쪽은 이제 뭐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일정한 지수대 이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펀드 차익 매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좀 있는데 중장기 투자를 하는 보험권 쪽에서도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온다는 것에 조금 이제 부담을 좀 느끼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얘기는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씩 투자 주체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 구조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업종별 등락을 좀 잠깐 점검을 해보면요. 이제 전일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상승의 어떤 핵심 주도주 종목군으로 좀 차지를 했던 것이 이제 은행권하고 이제 그 증권업종이죠. 근데 이제 그 금융업종하고 증권업종이 이제 그 대규모 차익매도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장이 그 전체적인 이제 종목들이 좀 하방이 그러니까 상승의 어떤 고점의 한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 이제 금융권이나 증권 쪽 그리고 그동안 반등을 했던 주역들의 차익매도가 나오면서 그러한 지수들의 일정 부분의 공백을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쪽에서 좀 막아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전일은 오히려 이제 그 장중에 등락은 반복됐지만 결국 종가 무렵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나타냈던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이제 배당에 대한 관련주들이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우선주의 강세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뭐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 아모레지 우선주, 그리고 삼양홀딩스 우선주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인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시장에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인데 전일은 전 종목이 거의 다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특징적인 부분은 그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어떤 이제 그 영화를 기준으로 CJ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 관심들이 좀 증가하면서 전일 CJ E&M이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쪽에 문제가 지금 확대되면서 좀 지나치게 좀 과민 반응을 좀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관련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미국 특허 관련해서 큐로컴이 이제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을 좀 보이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보였는데 지금 갑자기 한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소 코스닥 급락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그 차이가 딱 하나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장중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좀 잠깐 보였고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선물 매도 방향이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좀 꽂히는 방향에서 다소 이제 그 투기적 매매들이 좀 가세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리고 어제까지 그 수급의 그 매수 주체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매도 분위기가 좀 확산되면서 단기 차익에 대한 욕구 실현 그리고 중소형주의 하락폭이 다시금 커지는 이런 분위기가 현재까지 장이 어떤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전일 마감 시황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유럽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문제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거를 뭐 순간순간 어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해결 중이다. 사실 그리스 사태가 처음 나타났을 때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문제가 그 그리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그 시장의 충격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을 자꾸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리스 사태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현상들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유럽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화폐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율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게 그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환율의 자동 조절 상실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IMF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위기가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 기회가 있었던 거죠. 수출 기업들은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통해서 나쁜 경기를 수출로 커버를 해서 방어를 하는 형태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동일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나라가 화폐 환경을 통해서 그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나라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나쁜 나라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또 어떤 나라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럽연합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은 그렇게 뭐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좀 가세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문제를 예전에 어떤 그리스 사태 나타나면서 프랑스 사태까지 확대되는 그런 쪽에 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요. 부분적인 어떤 문제로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오늘장 이슈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적 우려감에도 통신주들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이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통신주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패턴들을 좀 보였는데요. 과연 이게 왜 이러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안 좋았던 실적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주가가 좋아질 거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데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근거들이 뭐냐면 10월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저희 시간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마케팅 전쟁은 한번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이제부터는 그 통신 회사들이 지나친 보조금을 주거나 지나친 마케팅 비용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요즘 이제 광고에 거의 한 70% 정도는 통신 광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통신 광고가 거의 절대적인 어떤 그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차피 시장을 어떤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그 뿌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지나친 보조금이나 지나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 결국 이 얘기는 시장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통신주의 환경은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통신주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은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은 어떤 10월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그 비용 감소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이 돼서 사전에 선반영되는 국면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장 이슈가 됐던 통신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미국과 유럽 증시와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오히려 중국 증시와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그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중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증시의 강세가 사실은 최근에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상승하던 중국 증시가 잠깐 지금 출렁이고는 있습니다. 뭐 근데 그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해도 이제 PMI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를 대표하는 PMI 지수 그리고 HSBC PMI 두 가지들이 27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 수출이 7월분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국 정부에서 강한 그러니까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강한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강한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었냐면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스몰 부양책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면서 그 어떤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서히 저점을 잡아갔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제는 그래도 본격적인 부양책을 필 수 있는 거의 근접한 자리까지 좀 왔다라고 일단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지표로 반영되면서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상하이 지수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 시장 환경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의 투자 전략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 원동력을 딱 꼽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중국 그리고 외국인 채경환. 결국 중국 경기 지표하고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끌고 왔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수급을 뒷받침을 해줬고요. 그리고 채경환 경제팀의 어떤 그 경기 부양 효과들이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성과들을 내면서 그 단기 모멘텀이죠. 지표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그 자극 요소를 줬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단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결국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남았다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오늘 잠깐 좀 밀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추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그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지속적으로 지켜봐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수의 고점을 찍는 변곡점은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00포인트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조정이 이번 주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드렸던 거고 이번 주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다시금 지수가 한번 위쪽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잠깐 지금 그 약한 구간을 이용해서 아마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아마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충격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잠깐 지금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쪽의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배팅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의 하락 장세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우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현재 시간 2시 34분 기준으로 갑자기 코스피와 코스닥이 쫙 밀려버리네요. 코스피가요 1% 지금 순간 1% 딱 밀려 내려가면서요 2059포인트 초반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8% 내려가면서 4% 내려가면서요 547포인트 상황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밀려요. 어제는 장 막판에 갑자기 올리더니 오늘은 스물스물 장 막판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장 특징주, 오후장 특징주 셀트리온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야, 갑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주가가 지금 8%를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죠? 실적이 좋으니까. 자, 실적주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들의 개별 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코멘트를 실적주 매수 전략은 계속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대형주도 그랬고요. 코스닥에서 서울반도체 실적 안 좋으니까 내다 꽂아버리죠. 실적이 진짜 좀만 어긋나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완전 무너지는 게 시장. 또 실적이 좋아서 급등을 했던 은행주 같은 것들도요, 지금 오늘장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된다는 거죠. 요런 포인트. 실적을 이용해서 쭉 바닥 포인트 실적이 좋은 종목들 어떻게 갑니까? 치고 올라갑니다.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죠?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죠.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입니다. LG디스플레이, KB금융 제1기획, 하림홀딩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자, 먼저요, LG디스플레이를 볼게요. 뭐 갑자기 또 잘 갑니다. 가다가 지수가 너무 밀리니까 힘이 없네요. 하지만 그래도 1%대 상승 흐름을 현재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 수량으로 외인들이요, 15만주, 기관들이 6만 6천주가량을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중에서는 투신과 보험은 정리가 들어가지만 연기금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게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 포인트 긍정적으로 잡혀지면서 주가가 그래도 잘 버텨줍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 보니까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그래도 꾸준하게 외인들과 기관 사는 모습이고요, 개인들만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포인트. 외인들과 기관이 잘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연기금 정말 꾸준하게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 몇 만주? 220만 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홀딩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신규 매수 접근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KB금융인데요. 자,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어요. 0.2% 정도 밀리긴 합니다. 오늘 은행주들 중에서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인데, 수급창 오늘장 열어보면 현재 외인들이 9만주가량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4만주가량 들어와줍니다. 자, 보시면요, 또다시 보면은 오늘장 연기금이 여기서 8만 6천주로 강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의 수급까지 같이 체크해보죠. 자, 최근의 수급은요, 정말 꾸준한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팔다가 다시 사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포착이 되면서 어떻게 개인들만이 어떻게 이거 빠져나가고 있다. 자, 개인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죠? 그럼 상승분이 나올까요? 가능성 좀 더 있겠죠.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쉬어가는 조정을 은행주들이 이용하셔야 돼요. 전 은행주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하시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1기획이에요. 많이 밀렸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재밌는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2012년부터 해서 바닥 인식이 되면서 올라왔던 포인트들은 바로 이런 구간이죠. 그렇죠? 바닥을 제가 먼저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그 다음 고점 포인트들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올라갈 때는 아래부터 잡는다 말씀드리죠. 아래 포인트고요. 그렇죠? 내려갈 때는 위에서부터 잡는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포인트 살펴보자면 어떻게 평행하게 선 하나 그으시고 한 최소 두 개, 세 개 이상 맞춘다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떻게 새로운 라인이 또 잡혔어요. 그렇죠? 여기 맞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다시 여기서 하락 추세에 대해서 맞춰보자면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맞아 떨어지네요. 잘 맞죠? 네, 요 모양새가 나와요. 여기서 흐름이 바뀌어야 되죠. 이제 확대가 들어갑니다. 최근으로. 여기서 어떻게? 지금은 고점 포인트까지 온 거예요. 사실 맞죠? 고점 포인트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고 올라간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바닥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고요. 우선 치워볼게요. 이 바닥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언제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에 매수한다는 거? 아까 선 보셨잖아요, 여기 선. 이거 상승 포인트에 대한 선이잖아요.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조정 포인트를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괜찮았습니다. 자, 하림홀딩스 볼게요. 하림홀딩스가 8% 정도 가고 있고요, 하림이
0.7%. 네. 아, 참, 두 개가 왜 이런지. 같이 가든가. 자, 오늘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하림입니다. 거의 현재가 부근에서 말씀드렸어요. 5,310원, 20원 정도에서 거의 말씀드렸는데요. 상승 분위기 나와주고 있고, 하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해주고 있는데, 사실 하림이 수급 포인트가 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가 수급 포인트가 장 막판에 치고 들어와주면서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그쵸? 그런데 하림도 잠깐 살펴보자면, 하림은 약간 지금 수급 고임이 기관들이 갑자기 또 5호장에 5천주 매도, 하림홀딩스로 이동하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기타 화물점 매수와 더불어서 최근에 수급은 그래도 홀딩스보다는 천천히 양호하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거든요. 같이 갈 겁니다. 하림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하림홀딩스도 어떻게 다시 가는 분위기. 근데 하림홀딩스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약간 쉬지 않을까 판단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 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장 먼저 하림홀딩스가 막판에 수급으로 튀어 올라가는데 하림도 잘 지켜보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오늘 참 수급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었어요. 두산인프라코 볼게요.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13,050원대 현재가 보합권의 움직임인데요. 오늘장 수급에서 보자면 외인들 13만원 주면서 들어오고 기관이 만주 정도. 기관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 양매수가 좀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살펴보자면요. 외인들과 기관들 흐름? 네. 외인이 들어오다가 잠깐 쉬었지만 다시 들어오는 포인트고 기관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기관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닥 포인트를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바닥 포인트 확인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천천히 상황 지켜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오늘의 수급이 조금 변화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다시 누가 들어올 때 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요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기관 매수가 잡힐 때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해드릴게요. 자, 상담을 해봅시다. 하림홀딩스 방금 했는데요. 8617님 6070원 볼게요. 6070원 오늘 사셨나봐요. 아침 방송 들어오셨나요? 공개방송 때 얘기를 드렸는데 잘 사셨어요. 홀딩하시면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굳이 상담 안 해드려도 되고요. 수급 좋습니다. 수급 꼬이기 전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코디에스 볼게요. 3,990원 15% 8516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 코스닥의 급등장세에서 최근에 사실 크게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밀렸죠. 네, 밀렸었어요. 다시 좀 상승 분위기가 아주 조금 나오는 듯했는데 다시 조금 꺾였어요. 상승으로의 분위기 전환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사실 수급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너무나 깨끗한 종목이거든요.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실적을 보자면 실적은 그래도 네, 잘 나오는 편이란 말이에요. 2분기 실적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반등을 주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아 나왔네요. 나왔구나. 제가 몰랐어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8억 9천만 원, 9억 원 정도로 전년비 흑자 4억 흑자 매출에 90억. 당연히 4억이요? 잠깐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나온 줄 제가 몰랐습니다. 살펴보니까 4억이라 14억 정도면 실적 흐름은 나쁘진 않은 거예요. 작년과 전년 대비해서 아마 3년 내 최고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러면 고민을 해볼게요.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약간 쉬어가지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해서 이 그림 나와줘야 됩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오늘 약간 조정, 지수 영향의 조정을 받지만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올라가 준다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이 그림 나와줘야 됩니다. 이 그림이요. 그쵸? 여기가 상단 포인트니까. 그러면 내일장 다시 치고 올라가든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절대 지켜야 될 라인은 3천 얼마? 500원 깨고 내려간다면 골치가 아프겠네요. 네.
3,50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켜보겠습니다. 아셨죠? 모멘텀은 좀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9513님. 네, 20%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가 사실 갈 때도 됐어요. 쌍바닥 찍고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요 포인트가 잡히면서 상승을 주는 포인트였고, 그쵸? 그리고 새롭게 라인 잡혔던 게 요 포인트 라인으로 이제도 새로운 그림들이 잡히는 건데, 바닥 포인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깨고 내려갔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다시 올라간 다음에 여기 포인트 라인 잡자면, 7600원 라인이 좀 보이네요. 7600원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은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 매력도 자체가 지금 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오늘 안 잡히는 것 같고요. 최근 추세상으로 볼 때 수급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게 돌아와줘야 돼요. 누가 돌아와야 된다? 기관이 매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기관은 뭡니까? 그냥 전부 다 떠나고 있어요.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기관의 매수가 잡혀야 됩니다. 기관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준다면 그때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기관 매수에요.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오늘은 뭐가 안 보이긴 하는데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끝나고 좀 잡힐지 모르겠어요. 기관 매수가 장 끝나고 잡힌다. 그러면 내일장에도 만약에 또 매수가 들어온다. 내일 오전장부터 아마 티가 날 거예요.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지 지금은 한 발 뒤에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직 앞으로 가서 뭐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18,900원 볼게요. 5177님 18,900원 이거 오늘 오전에 해드렸는데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가져가시면 되는 게요. 뭐 아직 기간 수급 오늘장도 좀 들어오는 포인트 좀 잡히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도 수급을 살펴보자면 그래도 좀 외인들 기간 수급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 꼬여있는 좀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장 들어오는 거 석연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흐름상으로 볼 때는 그래도 20일선 타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19,000원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내려야 됩니다. 18,000원 깨고 내려갈 때는 손절 처리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 21,000원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많이 볼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도 이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껄끄러운 종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1,000원, 18,000원 사이즈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지수상이 그래도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삼성물산 증감 매수할까 해볼게요. 자, 이게 삼성물산이 아닌데.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오늘장에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쵸? 자,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좀 도로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다 밀리고 있거든요. 화학주, 자동차, 은행, 조선주 비롯해서 건설주, 철강주 다 빠지다 보니까 같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쉽게 여기서 꺾일 종목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조정 같아요. 조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로 전환 자체.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 많잖아요. 여러 가지 포인트 많고. 그러니까 다음 주 뭐 금통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렸긴 한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이 초이노믹스에서 살펴보건데 건설주 전반에 긍정적이라는 거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 포인트 나오지만 한 71,000원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포인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모습 자체가 나올 수 있겠다. 지금으로서는 잠깐 기다려보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동일산업 1047님 동일산업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1,700원이시고요. 매도 시점 1047님 매도 시점 말씀드렸어요. 잘 매수를 하셨네요. 잘 하셨고요. 많이 오르기도 했네요. 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많이 올랐었다가 좀 쉬어가는 포인트가 오늘장 뭐 소폭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추세상의 상승 포인트는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일산업 거래소 1,400억짜리 크진 않아요. 그렇죠? 자, 수급 포인트도 참 잡기 힘듭니다. 너무 거래량이 작아. 오늘 거래량 2,100주. 기간 매수가 잡힌다고 얘기하기에도 참 꺼림직할 정도로 작습니다. 주식 수가 얼마죠? 240만 주. 네. 240만 주의 주식 수라. 이런 종목은요.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800원은 되면서 거래량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이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너무 작아요. 주식 수 자체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져가 보세요. 네. 어차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조금은 그 수급 포인트에 대해서 찾아보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런 회사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언젠간 액면 분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좀 장기적인 가치주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주가가 한번 튀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일산업은 잘 매수하셨고 가져가셔도 무관하겠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잘 드렸고요. 최근 들어 공개방송에서 종목을 하나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있는데 더 들어오셔야지만 더 좋은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방송에서는 당분간 종목 얘기는 안 드릴 겁니다. 네, 저한테 도움이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꼭 참고하시고 공개방송 입장 부탁드리고 내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3시니까요. 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장 마감까지 8분 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63선에서 거래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47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